삼성의 승리 위하여 외쳐라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와 언제나 이쪽으로 함께하리 자 오늘의 MVP는 공민규 선수입니다 자 일단 홈으로 돌아와서 6연전 첫째 날인데 오늘 우리 공민규 선수 홈런도 있고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믿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신인이고 한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오늘 친 홈런이 1호 홈런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치는 순간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부모님께 한 말씀 부모님 항상 사랑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정식 선수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이제 등록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또 어땠는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부모님 말고 다른 걸로 네 처음에 등록된다 해서 너무너무 많이 떨리고 했는데 형들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형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인의 롤모델 삼성 라이온즈 형들 중에서 본인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원석이 형입니다. 이야 예상을 뒤엎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원석 선수에게 한 말씀 지금 분명히 밑에 듣고 있어요. 분명히 밑에 듣고 있거든요. 이원석 선수에게 한 말씀 은석이 형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승전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민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공민규 선수의 쌈볼을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사인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공민규 선수가 직접 셀카봉을 이용해서 남아계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사진으로 남겨서 삼성라이온즈 별스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스타 맞죠? 네, 별스타. 자 그럼 함성이 그쪽으로 군데군데 그렇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이렇게 들고 뒤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욕을 안 먹거든요. 네. 아니요. 욕을 타임 걸어놨죠? 네. 누르고 5초! 4초! 3초! 아니요. 밑으로. 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처음 올라와서 그래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처음 올라와서 그래요. 5, 4, 3, 2. 밑으로. 한 장만 더 할게요. 네. 본인이 너무 잘렸어요. 처음 올라와서 그래요. 네. 그럴 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엔. 4, 3, 2, 1.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공민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파이팅의 박수를 공민규 화이팅!